안녕하세요.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레슨 9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단원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좀더 다양한 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되어 있어요. 응용이라서 이것도 그냥 쭉쭉 불어 보실게요. 80. 90. 지금 아리아 같은 경우는 4분의 4박자인데 앞에 두 박자 나오고 제일 뒤에 두 박자 나오는 못 갖춘 마디예요. 그렇기 때문에 숨도 다 마디 중간에, 그러니까 두 박을 하고 나서 중간에서 쉬어주시면 됩니다. 도미레 솔 미레 도레 솔 쉬고 미라도시 솔시라 파솔 이렇게 노래가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알레그레토 바로 가볼게요. 지금 8분의 6박자니까 셀수 있는 방법이 두 개겠죠? 8분음표를 6개로 세던가 아니면은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렇게 해서 점 4분음표를 한 박씩. 그래서 한 마디에 두 박으로 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일단 8분의 6박자 점 4분음표를 한 박으로 세고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 좀 천천히 할게요. 60.
혹시 이게 너무 빠르시면은 100 정도로 해가지고 8분음 표를 한 박으로 보셔서 불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짧게 불어드릴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100이나 120 정도로 설정하시고 8분음표를 한 박으로 보셔서 한 마디 6개씩 불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레슨 9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